알리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알리백. 알리백이 뭐죠? 아. 그러니까 이게 재생에너지 100%. 아, 재생에너지 100%.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. 리백이나 이런 거 뭐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앞으로도 좀 어려운 거 있으면은 또 설명을 해 가면서 좀 해 주는 게.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. 평균자가 될 가능성 높습니다. 그렇지만 평균적 도덕성, 국민들의 이 평균적 도덕성 정도는 돼야 되는 거다. 저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라는 거에 대해서 특권은 있어야 된다 적어도. 응? 어디 보니까 전과사법이 뭐 우리 대통령이다. 이건 안 되잖냐. 이건 부끄럽지 않냐. 이건 대통령이 뭘 다 아냐? 다 알지 못하고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을 만한 머리 정도는 있어야 돼. 알아야 되는 거예요. 뭔가 그래도 알아야 보좌를 받는 거지. 생뚱맞게 아무것도 모르면 어차피 뭐 형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? 아이 그럼요 형님.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. 아 예. 미친놈이지. 어 왜요? 보라니 새끼야. 어?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저 겨들어와?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냐 완전히. 뭐? 구독과 좋아요?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? 이거 아주 정신나간 새끼 아니군요. 죄송합니다 형사님.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니까. 아닙니다 형사님. 너는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.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.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. 뭐? 진실? 야 네가 기자냐? 에이,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?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형사님. 와씨 말은 잘해요 이씨.